같아요. 이미 꿈도 정했네요, 세빈. 네. 진로가 굉장히 확실하네요. 굉장히 확실해요. 네. 정말 비싼 슈퍼카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차가 좋다, 맞다가 아니라 저 디자인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디자이너가 얼마나 쉽지 않은 예. 거잖아요. 하지만 성공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를 아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또 요즘은 예중, 예고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많고요. 근데 네. 사실 거기에 이제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잖아요. 그걸 좀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에서 선발한 교사와 강사들의 훌륭한 강사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기초 조형 교육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학생끼리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서 서로 보고 배우면서 같이 이제 늘어가는 이제 경험의 폭이나 실력들의 이제 향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제 학교 시스템 내에서 이제 실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 비해서 학과목을 많이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하는 편견과는 틀리게 학과목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루고 있어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그러면서도 실기를 병행하고 있어서 학부모 입장에서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단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라면 먼저는 진로가 일찍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중도에 포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분명히 부작용이 뒤따를 겁니다. 또한 아이들 자체가 학과와 실기를 병행해야 되는 커리큘럼의 구조 때문에 일상생활이 굉장히 빡빡하고 따라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체력적인 소모가 큰 부분도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분이 제일 좀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얘네가 보충을 하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주말을 이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걸리기 때문에 가족 자체도 놀러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요. 저도 그러니까 작년에 6학년이었으니까 예중 입시 때문에 토요일은 물론이고 작년 추석 당일날에도 학원을 가더라고요. 입시 준비를 하느라고. 그래서 학원 가면 뭐 누가 있냐 그랬더니 거기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중학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고등학교 나중에 대학교 들어갈 때는 아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요. 될지 아 너무 울고 싶다 진짜.